검찰이 십상시 보고서 작성자인 박경정, 박관천 경정의 근무처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문건 유출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윤혜 씨의 실세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실,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정 씨와의 권력 암투에서 밀렸음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새롭게 보도됐습니다. 십상시 보고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훈 PD. 네, 김종훈입니다. 네, 서울지검이 박관천 경정의 근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역시 문서 유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동원해 십상시 보고서 작성자인 박경정이 근무하는 서울도봉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은 박경정이 청와대에서 경찰로 원대 복귀하면서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문건을 2주가량 보관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야당은 검찰의 첫 압수수색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대로 문건 유출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와대여야 하는데 경찰서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실세들이 청와대에 있는데 검찰이 무슨 힘으로 압수수색을 하겠습니까? 3인방은 청와대에서 나와서 평범한 사람으로 나와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지검 특수 2부는 박경정에게 내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한편 박경정이 정윤혜 씨와 십상시가 회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일경제신문이 오늘 오후 보도했습니다. 십상시 보고서를 보도한 세계일보가 오늘은 박지만 씨가 또 다른 내용의 문건 유출을 청와대에 알렸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근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문건 유출 사건을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이 알고도 대통령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세계일보가 오늘 보도한 문건은 십상시 보고서와는 다른 문건입니다. 세계일보는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지난 5월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1부속 비서관, 김기춘 실장,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 실장은 누군가의 농단이라고 보고 자체 조사만 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세계일보는 전했습니다. 이 시점은 십상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조홍천 전 비서관과 작성자인 박경정 등 박지만 씨 측 인물들이 청와대를 떠난 후로 박지만 씨의 제보가 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정윤혜 씨가 박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실세였음을 보여주는 보도를 냈습니다. 승마 선수인 딸과 정 씨가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문체부에 승마협회 조사를 지시했고 문체부 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박 대통령이 직접 문체부 담당 국장과 과장을 좌천시켰다는 것입니다. 승마 선수인 정윤혜 씨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폭로했던 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 오늘은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도 권력 암투와 관련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안 의원의 주장 외에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아침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7월 김진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를 언급하며 김기춘 실장과 정윤혜 사이에 암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여러 근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정확한 조사를 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